달서구 송현 2동 주택 재건축 현장입니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9월 관리처분 인가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95% 이주가 끝난 가운데 철거율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동이들 이제 비대위에서 정비구역 지구 지정 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그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부 부결이 되고 나서 2018년도 9월 19일자로 지금 달서구청에 최종적으로 관리청청에 인가 고시가 나가 있습니다. 달서구 두류동 파도 고갯길에 위치한 달서구 제7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은 이미 철거가 거의 끝났습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뭐 잘 협상 협조가 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잘 되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그 없이 뭐 잘 진행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현재 23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의 구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지역은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4개 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를 얻었고 성당 보선과 백조 2차 아파트 재건축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달서구에서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고 민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정법 이외에 다른 타법도 많이 무섭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설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끝까지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반대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중구와 서구, 남구를 중심으로 대구에서는 대단위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는 그 반경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